판교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LH공사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갈등은 길어지는데 분양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이어서 간담회가 열렸지만 LH공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최소한 민간건설 사업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애쓰는 만큼 결과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가. 뭐 LH 직원이 뭐 무슨 묘수가 있어요. 사실은 계약서 말로 한 달 잡던 못 움직였네. 그렇다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토부가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깎아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차를 할부로 주겠다는 수준에밖에 아주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발표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민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분개하고 있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임차한 입장이라도 사람 갖고 노는 거나 다름없죠. 자기 돈도 아니고 LH는 이번에 그 10년 공공임대 LH분의 대부분의 재원은 LH는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마치 사람을 거의 뭐 죽여놓고 병원비 10% 주겠다? 병원비 할부로 내주겠다? 이런 뭐 장난밖에 안 되죠. 제가 볼 땐 제가 임차인이라도 이건 붕괴할 일입니다. 이건 정부나 공공기관의 어떤 사람, 그 정책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8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왔죠. 처음부터 안 들어와요. 너네도 돈 없고 저기 하니까 나가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다가 10년 동안의 택지지 이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단가상각비도 좀 제외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는 거니까 시세 60% 이하는 돼야 되겠죠. 시세 60% 이하?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주민들의 박탈감도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분양가 상한제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다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해서 받고 들어온 주택들입니다.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시세에 따른 폭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김현미 장관 얘기하잖아요. 일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하겠다. 근데 왜 여기만큼은 공공택지에는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LH도 적정 이윤을 통해서 국가 주택 안정에 필요하게 재원을 가져가고 이 서민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면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교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민간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고
그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10년 임대는 이제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잖아요. 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0년 임대주택이고 임대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까? 임대주택의 성격과 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지 분양주택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분양하는 주택은 아니죠. 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분양 날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누워서 여기 끝까지 안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서 안 나가려고. 안 나가죠? 네,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딱 한 가지는 네가 죽든지 내가 우리가 죽든지 사생결단 내야지 이제. 네,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줘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놨다가 막고 살게 잘 살게 해준다고 말만 구호만 앞세웠지 이거는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은 예, 엄청 고맙겠습니다.